주식은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고, 그죠? 네. 상용차가 어쨌든 누군가 인수를 해야 다시 이제 회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, 네. 어떻게 좀 진도가 나가고 있나요? 이달 말까지 이제 인수 의향서를 받기로 했는데요. 네. 뭐 아직까지는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그 곳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. 뭐 가장 그나마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히는 게그 미국의 자동차 유통업체인 하 오토모티브라는 곳인데요. 여기 이제 창업자 주크에일이 간밤에 국내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어요.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쌍용차 인수 의향서를 내겠다. 좀 이렇게 인터뷰를 한 만큼 여기가 그래도 일단 들어오지 않겠냐. 이런 전망은 나오고는 있는데요. 뭐그 밖에 또 인수 주체로 거론됐던 것이 이제 국내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에디슨 모터스, 그리고 전기차 업체인 케이팜 모터스와 사모펀드 계열사인 박성진 앤 컴퍼니 등이 있는데 뭐 모두 인수 의향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사실 자금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에서는 이제 그 미국의 하 오토모티브가 들어올 것인지 들어온다고 하면 얼마를 써낼 것인지에 지금 관심사가 몰린 상황입니다.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미국에 있는 하 오토모티브가 들어와야 되는데, 그죠? 네. 그것도 아직 뭐 상황은 확실한 건 아니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하 오토모티브가 이번에 뭐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쌍용차를 인수하고 싶다고 계속 밝힌 곳이었어요. 근데 작년부터 밝혔지만 뭐 투자를 하진 않고 말만 그렇게 했던 곳이라서 지금 시장의 신뢰도는 높지는 않은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거론된 쌍용차 매각가가 한 1조 원 정도 안팎이라고 합니다. 지금 팔기로 한그 평택 공장 부지만 해도 9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하 오토모티브가 또 간밤에 또 인터뷰를 했는데 국내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쌍용차를 4천억 원에 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 4천억 원이 어떻게 나온 거냐고 하면은 그 한영 회계법인이 그 쌍용차의 매각가를 산정을 해봤는데 3,500억 원 정도를 건질 수 있다. 이렇게 물론 식사를 했는데 물론 그 이후에 채무는 포함이 안된 거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하 오토모티브가 4천억 원에 쌍용차를 사게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채무는 또 채권단에서 해결해야 되나? 좀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이걸로 살수 있겠냐. 좀 이런 이번에도 주인을 못 찾을 거 아니냐. 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경수 기자,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.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